옛날 얘기하면은 저기 뭐야 마누라 잘못 만났고 마누라 잘못 만났어요? 요즘으로는 오늘은 마누라 잘 만났고 내가 봤을 적에 그 얘기부터 먼저 하시는구나 그러면은 조금 여자가 조금 세다는 얘기죠 셋째 용기는 그닥 없을 것 같아요 없어요? 둘에서 끝? 응 네. 셋을 예를 들어 만약에 갖게 되잖아? 그러면은 이게 뭔가 찢어져요 우리가 애를 낳으면은 애 때문에 우리가 사귀고 애 때문에 헤어지기도 해요 네. 근데 그 조금 부부의 이별궁이 되게 많아요 너무 많은 걸 주어지면 그리고 뭐가 더 많이 나가는 게 되게 많은 성격이야 선생님 네. 이번 시간은 궁합입니다 궁합? 네 합궁? 네 여쭤볼게요 남자분인데 음력입니다 이분이 남자 네 그리고 여자분은 양력인데 입니다 아이고 옛날로 얘기하면은 저기 뭐야 마누라 잘못 만났고 마누라 잘못 만났어요? 요즘으로는 오늘은 마누라 잘 만났고 내가 봤을 적에 네. 그 얘기부터 먼저 하시는구나 그러면은 조금 여자가 조금 세다는 얘기죠 자 이정성 받으시니 아유 남자가 여자가 또 여자가 남자가 돼야 돼 어? 남자가 여자가 남자가 돼야 되는 형국이고 지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 그러면 해야 되는 형국이야 어? 네. 근데 남자는 무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해도 그만 그냥 가자면 가자는 대로 근데 요거한테 그거 잘 만났어 왜 잘 만났냐 이 여자 같은 경우에는 누구 말 안 들어 아 내가 너무 잘났는데 누구 말 왜 뭐 알아들어 어? 네. 내가 너무 잘났어 그리고 내가 이게 쉽게 얘기해서 이게 우리가 뭐 끼가 무슨 뭐 그런 잡기 이런 뭐 그런 끼보다 이 사람을 이 보고 있으면은 그런 파악하고 예리하고 이런 머리 있잖아 그런 머리 그 누구도 못 따라가 그리고 이 사람은 또 그러니까 다섯 가지 색을 오방의 색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사람 보고 크게 남들이 나 싫다는 사람은 없을 거야 네. 그리고 사람마다 파악해서 움직이는 형국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얘기해서 둘이서는 잘 만났다 둘이 잘 만났다? 내가 봤을 적에는 네. 왜냐면은 남자는 소야 가자면 가자는 대로 가 여자는 지시형이야 지시를 딱 하면 그대로 움직이면 돼 네. 그러니까 어느 부분은 남들 보기에는 왜 저런 사람 만났나 싶어도 일부러 이런 거 만났는데 뭐 똑똑한 놈 일부러 안 만났어 똑똑한 놈은 연애할 때 결혼 상대는 아니고 그 형국이기 때문에 뭐 지금은 솔직하게 얘기해서 뭐 저기 뭐야 둘이 합궁으로는 내가 봤을 때 운은 나쁘지는 않은데 네 두 분은 이제 부부거든요 그 여자분이 남자를 선택을 잘 하신 거네요 아우 잘했지 이 두 분은 이제 부부이고 사실 자녀도 두 분이 있는데 남자분이 셋째를 원하시거든요 어떻게 셋째의 용기는 셋째 용기는 그닥 없을 것 같아요 없어요? 둘에서 끝? 네. 셋을 예를 들어 만약에 갖게 되잖아 그러면은 이게 뭔가 찢어져요 우리가 애를 낳으면은 애 때문에 우리가 사귀고 애 때문에 헤어지기도 해요 네. 근데 그 조금 부부의 이별궁이 되게 많아요 너무 많은 걸 주어지면 그리고 뭐가 더 많이 나가는 게 되게 많은 형국이야 네.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형국은 내가 많이 갖고는 있어 그래서 뭐 자기가 원하는 거는 다 지니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뭐 금전도 돈도 뭐 있는 거는 잘 지키라 그래 있는 거 잘 지켜서 그냥 그거 갖고 있는 거 잘 살면 되지 뭐 딴 짓거리 하려고 그러지 말고 네. 근데 뭔가 조금 사업하려는 것 같은데 이 두 부부가요? 근데 사업하면은 좀 많이 나갈 거예요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많아요? 네 그쪽으로는 제주는 아니고 제주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하면 조금 나가는 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네 내가 봤을 때 이 두 분은
조정 부부라고 하죠. 장윤정 씨랑 도경아 씨의 궁합이에요. 네. 요새 유튜브도 하고 있고 애기들도 같이 유튜브 하거든요. 네. 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. 뭐 두 분의 궁합은 좋다고 하셨으니까. 아 좋은 게 아니라 맞추고 가는 거예요. 네. 좋은 게 어딨어? 이 도경아 씨가 어쨌든 프리랜서 아나운서이신데. 네. 앞으로 좀 더 잘 되실 수 있습니까? 앞으로는 뭐 더 잘 된다기보다는 그냥 꾸준하게 가는 케이스야.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느낌을 주고 그리고 엄청나게 잘하는 분은 아니고 솔직하게 얘기해서 뭐 어느 분에 의해서 우리가 그 자리를 잡고 뭐 그거에 밑밥을 깔아주니까 그걸 위해서 서로가 위인해 가는 형국이고 소야. 소예요? 우직한 소. 하라면 하라는 대로 잘 움직이는 일꾼이에요. 네. 여자분한테는 너무 좋은 남자네요. 근데 뭐 이런 거 옛날로 얘기하면은 나쁜 요. 근데 요즘으로 얘기하면 참 착한 여자. 네. 괜찮은 현명한 여자지. 세월 따라 바뀌잖아. 맞아요. 네. 알겠습니다. 선생님 오늘도 감사합니다. 근데 내년에 네. 저기 뭐야? 뭐 친구계로 나눈 것 같은 내년 데이트 친다 봐라. 장윤정 씨? 내년 데이트 친다 봐라 이제. 어머머. 좀 꺾였는데 조금 말이 많았는데 내년에 하나 음반에 노래든 내년 하나 데이트 하나 칠 거야. 내년에 큰 노래 하나 나올 거야. 오. 이름 있는 노래 봐라 이제. 네. 감사합니다. 네.